일단 첫 촬영은 야외에서 진행했는데 되게 날씨가 오늘 따뜻하네요. 네, 이제 봄이 오려고 하나봐요, 여러분. 복장도 되게 핑크핑크하고 꽃들도 이쁘고 해서 첫 촬영 아주 만족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촬영도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제 생각만 그런가요? 아니, 괜찮더라고요. 기대를 낮춰주시면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촬영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텐스타 5월호에 또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굉장히 영광스럽고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트가 솔직히 가장 마음에 들죠. 네, 아무래도 수트를 입었을 때 뭔가 세련된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괜찮나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긴 하지만 조금 더 전화를 드리는 횟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형이요? 딱히 이상형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면 그 이상형입니다. 사실 목표를 제가 지금 정해두고 일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현재 닥치는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목표는 부모님 많이 호강시켜드리기. 네, 텐스타 구독자 여러분, 텐스타 5월호 화보에 제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화보들보다 조금 더 다양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슴만 조금 더 벌릴게요. 네, 조금 벌릴게요. 올릴게요. 우리 오빠 가슴팍 봐야죠. 보통 노출은 저희가 부탁드리는데. 아, 네.